플라이트 더 스카이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아, 예. 네. 많은 뭐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환희 씨는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의 출연 중이고요. 또 그리고 브라이언은 요즘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입담을 자랑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더 스카이가 아주 이제 각자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플라이트 더 스카이가 CF를 찍었다고 합니다. 참 이분들은 좋겠어요. 드라마도 출연하고 상업 프로그램도 많이 출연하고 네. CF도 찍고 그래서 우리가 또 발빠르게 CF 촬영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 플라이트 더 스카이 요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일단 이곳은 어디냐? 외국어 줄변 이곳. 바로 자, 여기 멕시코 같기도 하고요. 자, 플라이트 더 스카이가 바로 신나는 CF 촬영 현장을 위해 바로 영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자, 요즘 뭐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일산 센터에서 자, 우리 요즘 아주 뭐 브라이언하고 환희 아주 뭐 각자 맡은 뭐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환희 씨가 표정에 레몬처럼 상큼한 내용이 묻어납니다. 자, 최근 연기자로 변신했잖아요, 환희 씨가요. 레몬과의 사랑이 아주 제대로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몬, 아. 멕시코 같아요? 멕시코요? 예, 약간 노래, 좀 풍기죠? 예, 약간 저도 놀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스타일이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노래 인지도 처음에 많이 냈었어요. 자, 이번엔 립싱크에 맞춰서 촬영을 합니다. 아, 리얼한 표정 연기 립싱크 같지 않아요? 평소 무대에서 카리스마 있고 터프한 모습만 보여줬던 환희 씨에게 아, 좀 이런 모습은 의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전문 CF 모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잘하네요. 예, 아주 귀여운 포즈였습니다. 자, 브라이언 요즘 아주 오락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랑받고 있죠. 아, 트로트의 꺾기가 포인트죠. 염소탕을 드셨나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거 뭔지도 몰라요. 전 물만 마셔요. 무조건 물만. 목소리가 좀 독특하신데 어떻게? 그거는 노래가 독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최대한 제 스타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브라이언이 말하는 브라이언만의 스타일은 어떨지 자, 우선 기타를 지금 메고 아, 못 말리는 끼를 아주 발산하기 시작하는데 아, 정말 누구도에서 못하는 애교 댄스 자, 맷돌춤 같기도 하고요. 자, 촬영장 분위기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이언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여자 스태프들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 참 귀여워요, 요즘에. 자, 무대 위에서는 누가 최고인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언제나 감미로운 최고의 목소리를 선사하는 천상의 듀오 플라이트 더 스카이인데요. 과연 오늘 CF 속 노래 대결에서 누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요? 평소답지 않은 귀여운 모습의 환희 씨와 온몸에 내재되어 있는 끼를 오늘 무한 발사하고 있는 브라이언. 연예 스테이션에서 뽑은 오늘의 CM송 승자는 바로 두두두두두두 누구냐? 브라이언입니다. 저 깜찍한 표정을 보고 어떻게 안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아닌데.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통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뭐 환희 같은 그런 좀 매력 있는 노래? 네, 아마 그런 거는 여자를 이렇게 마음을 이기기 위해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어여쁜 여자 앞에서 감미로운 환상의 세레나데를 선사하는데 아, 여자분 행복하시겠어요? 이제 어떤 신이 기다리고 있나요? 키스 신이요? 아니요. 키스 신은 아니고 선키스 신이요. 아, 이번에는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동안에 브라이언이 저쪽에서 봐요. 그걸 보면서 자, 반면 레몬을 들고 서글피 혼자 촬영해야 하는 브라이언. 환희 씨가 부러운 듯 쳐다만 봅니다. 자, 혼자 촬영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 자신 레몬을 베어먹고 상큼한 표정 연기를 해야 하는 브라이언. 자, 자, 본격적인 촬영에 다시 들어가는 브라이언은 다시 표정 연기에 몰두하는데 자, 이쯤에서 환희 씨가 부러울 것만도 같아요. 참 연기 잘하네요. 예, 그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제가 하는 수밖에 없죠. 제 여자를 뺏어갔기 때문에 하니가. 자,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두 분. 자, 이렇게 요즘 아유 참 표정인 게 얼마나 깜찍한지요. 어떻게 찍었는데 왜 어떻게 하나? 저는 우선 저는 그냥 환희한테 넘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랑과 우정 중에 사랑이 먼저긴 먼저인데요. 정말 그 브라인 정말 사랑한다면 저도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고 상큼한 남자 플라이트 스카이와의 기분 좋은 데이트였습니다. 자, 일단 온갖 애교와 깜찍한 포즈를 선보이면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CF 촬영 현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저희 플라이트 스카이는요, 저희 솔로 개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언제 같이 뭉쳐서 또 새 앨범을 준비할지 모르지만 곧 저희가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음반 준비해서 다시 나올게요. 예. 자, 플라이트 더 스카이 아주 유쾌한 모습 너무 좋았고요. 아주 깜찍한 포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플라이트 스카이 브라인 환희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네, 솔로 활동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라이트 더 스카이 브라이언과 환희. 아, 브라이언의 아주 깜찍한 그 표정 연기. 네. 아,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네. 자, 올해 초 앨범을 발표하면서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네, 플라이트 더 스카이는 또 앨범이 나올 때마다 전곡이 다 사랑을 받아서 그 인기를 실감케 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연기나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